낯을 엄청 가린다. 맞습니다.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새로운 사람들 있는 자리에도 되게 어색해하고 회식도 잘안 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다음 우리 준기 씨는요? 저도 경훈 씨가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투표. 우선 좀 예전에는 말을 잘안 했어요. 예전에는 대화하기도 되게 힘든 친구여서 네. 그냥 뭐 얘기해도 그냥 뭐 게임 얘기 뭐 아, 그런 예.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같이 커가면서 음악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변하는 것 아니, 그러면 경훈이가 엄마 아빠가 경훈이 엄마 아빠 아, 경훈이는 엄마 대박 아빠가 너무 웃겨 우리 아들 주 2회 주 외출학적 야, 그러니까 많은 형님하고 이거 두번 나오는구나. 예, 저 집에 있으면 항상 좀 밖에 좀 나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현이 형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 영훈이. 내 지야, 대훈이? 왜? 이런 적 처음인데. 우리 버즈가 존재하는 거는 도현이 때문이야. 도현이가 전국 투어를 다닐 때 우리 버즈를 데리고 다녔어. 와. 경훈이가 제일 보고 싶은 너? 얘가 한동안 안 나왔었잖아. 맞아, 맞아. 나는 경훈이가 그런 또 자기 좀 그 이렇게 뭐 공백기? 그럴 때 나한테 연락했으면 내가 뭐 밥도 좀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 시작을 만들어준 사람한테 잘 안 돼갖고 찾아가는 게 좀 그것도 좀 그렇더라. 이거 완전 잘했죠. 그래 친구인데 그래도 가서 한번 흑암 해라. 이거 네, 오랜만에 십몇 년 만에 네. 만났는데 네. 이형 선생님 만납니다. 네. 이야 와 좋다. 와 이렇게 야 너 호동이 형한테도 90도로 인사 안 하잖아. 아니 월드컵 우리 팀의 롤모델이야 롤모델. 어. 너무 존경하고. 아니 근데 있었어. 노래방 가서 가시를 불렀는데 47점 나온 적 있어요? 그거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술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지 본인 노래인데 47점이 뭐야. 그때 혹시 옆에 계셨던 분 계세요? 옆에 47점이 이게 어디 지금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었나요? 가시?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마음을 파고드는 가시가며 제발 가라고 47점은 뭔가 제가 부르다 말았거나 아~ 아니면 뭐 촬영 중에 다 불렀다고요? 첫 회식을 했거든요. 이야 진짜 아~ 나 완전 흠뻑 반했어요. 나는 껴안을 뻔했어. 네. 야 진짜 성시경 씨가 그날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본데요? 저 시경 형이 야 너 오늘 형님 그냥 자고 가 그래서 집 앞까지 갔다가 제가 정신 차리고 형 가야겠다고 그리고 집에 이렇게 아 거의 다 왔어요 아 그렇게 애교를 아, 제가 30대 들어서 본 애교 중에 최고였어요. 네. 왜냐하면 위스키를 따라주는데 나한테는 너무 달어. 제가요? 나도 왔어요. 아유, 아무튼 아, 우리 회식을 자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귀여워, 너무 귀엽더라고 정말. 경훈이 같은 경우에는 아 맞아요, 경훈이가 좀 특이해요. 나? 네, 뭐야? 제가 여기 앉고 막 주물르고 막 그래요. 이분 애교쟁이에요, 민경훈 씨. 아 그러세요? 전 술 먹으면 애교가 많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자식이 뻔뻔. 어? 그러니까 상관없잖아요. 낯을 좀 가리니까 금방 빠지진 않는 것 같아. 저도 금방 빠져요. 이 사람이 나랑 뭐 어울릴 사람일까 아닐까 막 이렇게 크게 재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스킨십 침도도 막 바닥. 그거는 상대방에 따라 좀 다른 거. 발 키스도 바로. 그런 적도 있죠. 우와. 또 바로. 바로 뭐. 어디 뭐. 아프리카를 살았어. 네,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니 그 쌍글리지가 속상해. 영어 공부를 나는 당당하다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쌈글리 씨가 이제 저만의 그런 어떤 발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거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 뭐죠? 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그거 있죠.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좋아진 거예요? 좋아졌어요. 그 한때 그 있었죠. Far away soju one shot we're together. 그게 제가 발음을 세게 하니까 그렇게 좀 들렸었나 봐. 아, 참 장기레씨는 무슨 술 좋아한다고? 소주 좋아합니다. 소주 아시죠? 그치, 소주 아시죠? 아니요. 화로에 죽이더라고요. 이 떠서 멈췄어. 자. 이렇게 잡고. 그렇지. 고개 가만히 있고. 고개 가만히 있고. 자, 그때 말했지. 땡기는 게 중요하다고. 땡기는 게. 저기 조용히 하세요. 아니. 아니. 어떻게 한대. 이렇게 땡. 아, 끝 땡겨요. 왼손을 잡고. 그렇지. 아니, 세게는 안 해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잘했어. 이렇게? 그걸 살살. 안 떨어져. 자, 노른자를 노른자만 빼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지? 네, 이거는 봤어요. 그냥 손에 닿아도 되니까 막 자신 있게 뽀갠 다음에 이렇게. 아니, 손으로 먼저 차라리 깨지지 않게. 그치, 탁탁 털어. 이렇게 좀 할까? 아니.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계속 이렇게 하면. 옆으로 일로 세 개 해야지. 아니, 놔봐. 손가락 쪽에서 세 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한번 쓸면서 내려가니까 더 편하지. 아. 어우, 진짜 고급 기술인데. 저도 사부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자주 찾아오면 칼 하나 주지.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안아주고 싶어. 가만히 눈을 감아줄래. 내가 힘 맞춰줄 수 있게. 1승 몇 승 하셨어요? 그때? 저요? 그냥 패했는데요. 저는 최대 3승 해봤습니다. 아, 예. 이번에 되죠. 야, 어떻게 다시 보고 싶은 거에 안 뽑혔죠? 예? 아니, 3승을 했는데 다시 보고 싶은 거에 안 뽑혔어요? 네. 아, 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 중에 방송이랑 제일 똑같은 사람, 제일 다른 사람. 어떤 사이예요, 셋이? 아, 경훈 씨와 저는 이제 형 동생 관계고 이쪽은 친구 관계인데 이렇게 친구 관계고. 아, 애매하네요. 이쪽은 저희 군 선임이시고. 자, 돌아가면서 소리를 한 번씩 불러볼까요? 원래 부르듯이. 맹경훈 씨가 먼저. 태형, 석훈아, 태야, 경훈아, 석훈아. 선폰. 요새 경호 씨 어떻게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요? 진짜예요. 나 방송 쉬고 있는데 나는. 아니 제가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어디를 하고 너 아는 형님 나오고 있어.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저기 박경림 씨가 진행하는 2시의 데이트 라디오를 지금 제가 1일 DJ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인분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 경호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진짜로 라디오야? 반말하시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아, 진짜로. 빨리 존댓말 해 봐요. 만약에 아닌데도 내가 너한테 존댓말 했다는 게 네.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야. 참. 내가 뭐 그런 걸로 제가 뭐 장난치겠어요. 안 치죠. 아, 진짜 라디오예요? 어? 좋니? 좋아?
어디예요, 경원 씨? 진짜라고요. 아, 경원 씨 요즘에 TV에서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저 어디가? 지금 우리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오빠 단골집 핫도그집 있거든. 거기 밥도 팔아. 완전 맛있어. 너 매운 거 좋아해? 좋아는 하는데 지금 첫 끼라서. 그래, 그럼 한 점씩만 먹어보자. 진짜 매워. 진짜. 그러면 오늘 재밌게 하시면은 우리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그래, 보고 나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지. 나 오늘 재미없으면 우리 안 나갈 거야. 한 끼 줍쇼. 그거 녹화 수요일이죠? 나 그때 게임쇼 녹화해야 되는데 그럼 녹화 날 그럼 녹화 날 게임쇼 나 그 구경 갈게. 그거 와라 그게. 혼자 길을 걸어봐도 텅 빈 거리 너무 공허해. 너네 다다다다다다 baby don't worry. 너란 꿈에 속엔 현실의 아침은 공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시 자각해 날 깨워.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시 생각해.